여기서는 거기서는 증시 각도기.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투자 계량기 관시의 유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증시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중국도 오늘 빠졌죠? 중국은 빠졌다고 보기 좀 사실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뭐 오른 종목들이 있고 빠진 종목들이 있고 굉장히 극명했던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장주들 다시 좀 붙었어요. 성장주 중에서도 특히 전기차 배터리 위주로 올랐다라고 압축할 수 있어요. 네, 오늘 뭐 자료 나온 거 보니까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테슬라를 거의 대부분 납품하던 LG였었는데 그 LFP를 많이 사용하면서 비중이 좀 떨어졌다고 나오고 그 LFP는 결국 역시 중국 업체들이 다 가지고 간 거니까 중국 업체들이 확실히 자기네 자국 내에서는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그다음 또뭐 전기차 중에 절반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훨씬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이 공모가 확정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 말에 상장까지 해가지고는 전기차 배터리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더 끌어올려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중국 시장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 위주로 해서 먼저 한번 두들겨 맞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 위주로 해서 반등이 나왔고요. 반면에 부동산이나 인프라, 산업재 이런 것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로 말씀을 드리면 상해 종합 지수가 0.96%, 그러니까 한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신천 성분 지수는 거의 보합인데 창업판이 1.18% 상승, 과창 50 지수가 1.36% 상승. 그러니까 오히려 대표주들 같은 거 특히 뭐 상해 우량주, 전통 우량주들은 하락을 했고 대표 시장은 뭐큰 움직임 부진했지만 오히려 작은 기술주들 시장이 오늘 굉장히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직접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선후광통을 통해서 투자는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환율이 6.354, 완전 다시 또 위안화는 포강세에 강세. 네. 대열로 들어가고 있고요. 홍콩 항셍테크가 지금 한1% 정도 하락 중에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본토 시장 대비해서는 최근 들어서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조금 하락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홍콩이 작년 한해 이제 항셍 지수 기준으로 해서 20%가 빠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글로벌 증시에서 손꼽히게 부진했던 요 시장이 일단은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연초 돼가지고 반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외신 통해서 속속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작년에 홍콩 상장 기업들 중에서 192개의 기업이 자사주 매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규모로는 92억 달러 정도 수준이랍니다. 근데 이게 그 2002년 이후로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수라고 하더라고요. 순위로 보면은 제일 많이 산 거는 피카싱 회장의 CK에셋 홀딩스, 그 다음에 세계 최대의 돈육 가공업체인 WH그룹, 그리고 샤오미, 우지바이오, 텐센트 이런 순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샀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보통 자사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현재 주가가 좀 저평가라는 회사가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자신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돈은 있는데 이걸 투자하기는 뭐하고 현금을 들고 있기는 좀 그러니까 자산주 매수를 하는 이제 어느 쪽일지는 이제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보면 알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이런 자사주 매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관련돼 있는 기사라서 가져왔습니다. 네. 알리바바가 최근에 나쁘지가 않았었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ADR이나 지금 홍콩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제 시점에서는 조금 하락 중에 있는데요. 알리바바 ADR에서는 4% 넘게 하락을 했고 지금 홍콩 시장에서도 3% 전후로 좀 하락 중에 있는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전에 이제 12월 말이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 자산 관리 회사인 중국 친다라고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충칭 엔트 소비자 금융이라는 회사에 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요. 요거를 3주 만에 철회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 네. 충칭 엔트 같은 경우는 엔트 그룹이 원래 하던 업무 중에서 소액 대출이 있었는데 이 소액 대출 자체를 중국 정부에 이제 발밑에 두기 위해 가지고 따로 쪼개가지고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마윤 회장 지분 절반, 나머지 중국 국유 기업들
MSCI 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기업이었던 중국 신다가 여기에다가 지분 투자하는 거를 철회한다라는 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시장에서는 조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워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증자 철회하는 거에 대해서 딱히 이 신다에서는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게 지난 12월 말에 중국 신다에서 엔트그룹의 소비자 금융 소액 대출 시스템을 이제 이 회사를 그 지분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엔트그룹에 대한 구조 조정 규제는 마무리되고 엔트그룹이 상장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심들도 있었는데 이게 또 이제 중정부에서 이 신다에서 철회를 했다는 얘기는 또 이게 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뭐 불안감 우려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가가 좀 하락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장이 이제 일종의 이제 공유 기업이 되면서 상장이 될 거라고 봤는데 공유 기업의 한 축이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상장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뉴스가 좀 나오면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렇게 가져왔고요. 네. 네. 예. 다음 주가 중국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당장 화요일에는 중국의 4분기 GDP, 그 다음에 2021년 연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제성장률 GDP가 발표가 되는데요. 블룸버그에서는 4분기 GDP 성장률이 3.6%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작년 1분기가 18.3%가 나왔고 2분기가 7.9%, 3분기가 4.9%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3.6% 나오면은 이건 합해가지고 나누기 4 하면은 그래도 연간으로 8% 이상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가 코로나로 인한 이제 코로나 쇼크로 인한 기저효과가 반영되는 그런 시기였고 하반기에 들어서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이제 확연히 꺾이는 것을 봤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들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번에 발표되는 그 4분기 그 예상된 3.6%인데 3.6%면은 2020년 코로나 직격탄 받았던 2분기 이후로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예,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기조적으로 낮아져서 올라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률의 하향 전망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세부 내역을 왜 이렇게 안 좋게 나오고 앞으로도 안 좋을 거다라고 보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줬는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뭐 부동자산 투자가 부진하고 이거 다 아는 내용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이 빈번해지면서 소비 심리도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작년에 이제 중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축이 수출이었는데 이 수출도 올해는 녹록지 않을 가능성,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 우리 저기 그 계량이님, 그 우리가 음량 개선을 위해서 일부러 유선으로 바꿨잖아요. 네.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가 저기 그 마이크가 못 받아들여. 아 그래요? 조금, 조금 작게 말하면 오히려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아, 네. 예, 네. 네, 너무 아니요, 네, 너무 소리가 커서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훨씬 더 소리가 좋거든요. 네. 아, 네. 네. 원래 목소리로 조근조근하게 그렇죠. 말씀드리. 아, 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중국의 그 부역 지수, 수출 수입 지수는 발표가 났었는데 수출이 당장 꺾이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수출 같은 경우는 재작년 12월 대비해가지고는 20% 이상 성장하는 빠른 경제 성장률 좀 이제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는 수출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꺾일지는 앞으로 좀 주의를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우려 요인으로 보는 게 이제 중국의 실업률인데요. 일단 지난달에 발표했던 11월 실업률, 12월에 발표한 11월 실업률 같은 경우는 5%가 나왔는데, 이거는 최근 추세에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5% 플러스 마이너스 0.1%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 이 숫자 자체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였고요. 이제 중국은 농민공들이, 그러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거기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도시로 진출했던 이주 노동자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일을 쉬더라도 이게 실업률로 잘 집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이 실업률 자체 5%라는 실업률만 보고 저희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거기다 중국의 정치나 경제 상황 그 특성상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인민들의 실업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서 뭐 목표하는 경제 성장률도 이런 실업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만들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아직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돈을 풀어줄지가 사실은 제일 기대되는 부분인데,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는 MLF, 즉 이제 중국의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인민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만기가 되면은 다시 얼마를 대출을 받고 그때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에 만기가 있고요. 다다음 날은 바로 중국의 LPR 금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11월 달에 이제 깜짝 지준율 인하한 이후에는 아직은 뭐 크게 이제 통화 완화에 대한 스탠스 뭐 크게 보여주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는 할지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은 이번에도 쉴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춘절 바로 앞두고 있으니까 춘절 앞두고 돈은 좀 풀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만 봐서는 있는 돈도 끌어들일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걱정은 되지만 다음 주에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중국이 오늘 보면은 확실히 좀 배터리 섹터 위주로 해가지고 쏠림이 심화되고 있고, 왜냐하면 배터리는 오르는데 다른 신재생 뭐 태양광이나 뭐 반도체나 이런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뭐 상승은 하지만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배터리 관련된 LG 에너솔루션 하락하면 뭐든지 이유를 갖다 붙이고 싶은 사람 심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최근의 움직임도 이 LG 에너솔루션이라는 큰그 공모하는 이런 관련된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 네. 말까지는 상장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하려고 해요. 네.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시나요? 아니요, 다음 주 월요일은 다른 환경에서 찍으실 거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은 합류를 못하니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겠죠? 기대가 되는? 아, 네네. 다들 굉장히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시는데 깜짝 놀라실 것 같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회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제. 이제.